대한민국의 손승아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난이도 경기 같은 경우는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번갈아 가면서 예, 예, 이번 대회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손승아 선수. 아 지금 근데 지금 조금 위험해요. 아 8번 킥드로우를 클립을 했는데 지금 클립을 할 때 왼발을 아 지금 어몽길 대장님이 지금 박수를 쳐주고 계시네요. 지금 왼발을 지금 아이스 큐브 위쪽에다가 아이스 바 위쪽에다가 지금 걸었는데 빨간색으로 금이 거져 있거든요. 네. 저 부분은 선수가 사용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아, 그럼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저 부분 아래 지역까지 아래 부분까지로 아마 순위의 점수가 매겨질 것 같습니다. 선수가 점수. 구조물은 지나치지 않은 게 될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예, 손승아 선수가 지금 여덟 번째 킥드로우까지도 클립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경기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예, 심판 판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일곱 번째 킥드로우까지가 손승아 선수의 기록으로 예,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승아 선수 50여 차가 남은 상황에서 중반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네. 네, 손승아 선수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아직 암달이 창창한 선수. 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 지금 이제 아이스크림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 결승전에 처음 올라온 선수거든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 근데 지금 벌써 예, 열 번째 퀵드로우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피겨 나인을 네, 피겨 포를 이용해서 지금 예, 진행 거리를 멀리 예, 숫자, 하고 있고요. 사자 모양을 나오는 그렇죠. 예. 왼쪽 한쪽 다리를 반대쪽 팔이에 올린 동작입니다. 숫자 4에 아, 지금 이제 오른손 있고. 예. 아, 지금 게스트홍 부분 예. 좋아요. 아,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 언더로 다시 내려가야죠. 네. 오른손 언더. 예, 언더 클린 같은 게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동작이 크거든요. 지지력이 좀 되어 예, 있는 거죠. 훨씬 더 큽니다. 예. 자, 손승아 선수 이제 11번째 킥드로까지 클립을 하는데요. 11번째 킥드로까지 클립을 하는데요. 아, 못하고 시간이 다 됐군요. 아, 타임아웃. 예. 자, 10번 킥드로까지 예. 성공을 했는데 중간에 좀 페널티가 있었고 예, 중간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7번째 킥드로랑 8번째 킥드로 사이에 있는 네. 아이스바에서 자, 조금 문제가 점수가 있었습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뭐 손승아 선수 네. 아 역시 7.250 예, 7번 킥드로까지 인정이 됐고 7번 킥드로까지만 인정이 됐네요. 네, 역시 그래서 잘 해줬습니다. 네, 네 지금 심판이 그 손승아 선수에게 그 본인이 실수했던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가는 장면이 보였네요. 그에 굴하지 않고 또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 아, 그럼요 최선을 다해야죠. 네 손승아 선수 지금 11번째 킥드로까지 클립을 했는데 네. 이건 대단한 결과입니다. 정말 중간에 아이스 큐브에서 그 기정선 위에까지 찍었기 때문에 네 기정선 위에까지 이제 왼발로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